방송이 만나면 어떤 그림일지 제가 좀 궁금한데 일단 회장님 어디 계시죠? 이런 박수로 좀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, 아유,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. 어머나, 네, 천천히 천천히, 아유, 더더욱 천천히. 네. 아니 근데 아우 두 분이 이렇게 반갑 어이구 어이구 아니 근데 제 진짜 궁금한 게 국악과 이 신앙송의 만남이 사실 좀 이색적인 것 같으면서도 좀 기대치가 좀 높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 이런 어떤 자리를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? 회장님은 어떠세요? 전혀 없습니다. 전혀 없으시고 예정이에요. 아니 우리 이제 화이트 씨는 어떠세요? 이렇게 해보시고. 네 저는 판소리의 사설이라든지 노랫말보다 다 시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. 오. 근데 저는 그 시를 노래로만 불러왔었는데 이렇게 낭송으로 들으니까 또 정말 멋지고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가을 큰 선물을 준비했습니다. 우리 박일희 씨와 회장님이 두 사람이 같이 만들어가는 시 낭송은 어떨지 정말 궁금하거든요. 그래서 아마 우리 저 목소리가 워낙 또 예쁘기로 또 유명하시니까 뭐 긴장은 어떻게 좀 되십니까? 어떠세요? 예, 긴장이 상당히 됩니다. 아, 그렇습니까? 뭘 좀 그렇다면은 달릴 것 같아요. 네, 에휴, 그래도 우리 또 네, 회장님이신데 자, 어떤 무대일지 왜냐하면 워낙 또 박일희 씨 감성적으로 풍부하시다 보니까 더 큰 선물로 여러분에게 좀 다가갈 것 같습니다. 일단 저희가 다시 한번 잠시 뒤 먼저 듣고 나서 또 인터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. 여러분 박수로 함께 행복한 무대를 초대합니다. 어떤 아니 어떤 노래로 준비? 아 노래가 아니고요. 시를 어떤 시? 가을이고 하니까 박일환 선생님의 네. 세월이 가면. 아니 근데 잠시만 박일환 씨 왜 오신 거예요 그러면? 아니 저희 리허설할 때 오늘 순간 부탁을 드렸는데 어머. 네 오늘 와서 이제 세월이 가면이라는 네. 시를. 회장님께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네. 제가 아까 잠깐 대기실에서 대기하는 동안 외웠는데 노래 부르는 동안 까먹었을지 모르겠습니다. 아니 그리고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사실은 저희가 박일 씨가 더 잘하면 좀 문제가 있다. 왜냐하면 회장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러는데 제가 대기실에서 노래 연습을 안 하고 신앙송 연습만 하셨거든요. 자 여러분 어떤 무대인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. 세월이 가면 박인환 지금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그 눈동자 입술은 내 가슴에 있네. 바람이 불고 비가 올 때도 나는 저 유리창 밖 하루를 그날의 밤을 잊지 못하지. 사랑은 가도 옛날은 남는 걸. 여름날의 호수가 가을의 공원 그 벤치 위에 나뭇잎은 떨어지고 나뭇잎은 흙이 되고 나뭇잎에 덮여서 우리들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지금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그 눈동자 입술은 내 가슴에 있네. 내 서늘한 가슴에 입금만. 괜찮았어요 여러분. 제가 여기 아니 잠시만요 보니까 남자분 세 분이 눈물을 흘리시네 아주 그냥. 아니 어떠세요 회장님 박일희 씨와 함께한 무대. 예. 예 너무 박일희 선생님 너무 아름다우시고 네. 또 이쁘세요. 또 장도 잘 하시지만 아주 재능이 아주 다양하신 것 같아요. 조금 전에 그 낭송은 어땠습니까? 두 분 중에 점수를 준다면 누가 더 선생님 아닙니다. 두 분 어떻게 괜찮았죠? 앞으로 좀 이런 무대도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.